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시키니까 뭐 제가 또 요새 태워줘 어떡하겠습니까? 여기 자료집부터 흔적으로 이거 안 띄우는가 봐요. 자료집 보고 이제 특히나 그 테이블에 계시는 교수님들 소개할 때는 좀 일어나서 크게 박수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졸업에 큰 지장이 없어요. 특히 좀 그런 게 민감하신 교수님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뭐 제 거는 건너뛰고 두 번째 여기 우리 군대 장교 같은 스타일로 사진이 나와 있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박상철 교수님 행정학과. 네, 박상철 교수님. 역시 오늘 수료팬이 많은 분부터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상철 교수님 행정학과인데 사실은 우리 디지털융합이 사실 전환기에 정말로 뚝심 좋게 일처리를 잘 하셔가지고 뭐냐, 이 학과의 중간에 우리 트랜지션을 아주 스무디하게 잘 마무리하셨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사모님인 김세진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 또 강의도 계속 또 맡아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또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박성철 교수님이 여러 가지 또 행정학 쪽에 많이 하고 계시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 또 넘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또 우리 상성수 교수님. 예. 우리 항성수 교수님의 사진 보셨나요? 사진 여기 항성수 교수님 앞에서 왜 옷자랑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영명대학교 패션 리더. 네. 우리 항성수 교수님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또 받으시고 또 미국에 계실 때도 상당히 좋은 논문을 쓰셔서 저널의 커버 페이지도 장식을 또 하셨고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 연구 분야, 그 다음에 또 쭉 나오고 있네. 주요 경력, 그 다음에 연구 실적, 예, 나오고 있는데, 또 같이 앉아 계시는 곳 분들 열심히 또 황성수 교수님 귀찮게 좀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논문도 쓰시고, 우리 최경성 씨 특히나 우리 지도 교수님 좀 많이 좀 괴롭히세요. 예. 그래서 우리 황성수 교수님 행정학과에 우리 두 분 교수님 계시는데, 두 분께서 잘 우리 또 중간에 트랜지션 기간에 잘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패 또 받으셨으니까 계속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융합의 상징인 디자인 미술대학의 남기철 교수님. 우리 남기철 교수님 정말 우리 학과의 가장 연장대학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 연장자 같이 안 보일더라도 여러 가지 중심을 또 잡으면서 또 중간에서 우리 융복합의 어떤 주춧돌이 되어 계시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학위를 또 하시고 산업 디자인 쪽에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또 수업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듣고 싶은데 토요일날 또 주로 또 수업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오늘도 반바지 입고 계셨다가 집에 가서 긴 바지 입고 갈아입고 오신다고. 네, 남기철 교수님, 여하튼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수고를 또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과에 가장 젠틀맨인데요. 김동진 교수님. 외식 경영학인데 학과에 우리 마케팅 쪽 수업들을 다 맡아 해주시고 있고 또 미국에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또 나오셨는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또 학과 자체가 융복합 학과인데 또 디지털 융합에도 융복합 학과로 이렇게 조인하셔서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시면 항상 이 공부하는 자세요.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 한번 보십시오. 항상 이 공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학술지 논문 이런 등에 관심 계신 분들은 우리 김동진 교수님 자주 찾아가면
큰 성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조규락 교수님. 사진하고 완전 똑같죠? 이 사진은 2004년도에 이제 그 영남대학교 오실 때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전에 이분 도대체 누구신지 몰라가지고. 조규락 교수님은 저하고 입사 동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왔거든요. 뭐 제가 어린 나이에 왔는데 조규락 교수님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고, 뭐, 한동안은 또 골프도 상당히 자주 조규락 교수님하고 치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조규락 교수님 교육공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이 교육공학 쪽에서는 사실은 그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 아주 명문대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졸업을 하시고 이제 오셨는데, 지금 여기 학과에서도 오늘 또 박사 이제 학위패를 받았던 두 명 중에 한 명도 우리 조규락 교수님한테서 하고, 그래서 조규락 교수님한테 여러 도움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우리가 빅데이터 수업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상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데, 이 교수님도 교육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 조규락 교수님이 또 중간에서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새로운 또 빅데이터 전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또 그 교수님은 그 교육과정평가원이죠. 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해서 중앙부처의 아주 중요한 그 기관에서 또 오랜 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 비즈니스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킹에 또 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는 교수님들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는 없었지만은 또 우리 또 게스트로 오늘 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최두진 박사님, 예, 계십니다. 예. 우리 최두진 박사님은 저하고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대 신문학과, 그 당시 신문학과였거든요. 언론정보학과가 지금 이름인데, 석사로 입학했을 때 박사로 그때 입학을 해서 저는 석사 구호학번, 박사 구호학번. 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제가 또 석사를 마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이제 취업을 이제 했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그때 또 저를 또 추천해서, 그러니까 정보화진흥원에 제가 한 2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또 저희 사수였어요. 예, 사수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또 비슷한 상황인 직장을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또 한 10여 년에 걸쳐, 맞죠? 12여 년에 걸쳐, 박사학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박사학위 만든다는 것이 또 어려움 많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또 이렇게, 정보라든가, 혹은 또 경험담을 또 공유해 줄 수도 있고, 이번에 우리 주군군이 이제 박사 논문 통과할 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겸임 교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또 여러분들이 디지털 융합과 비즈니스를 잘 연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하여튼 간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배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 학과가 지속되니까, 새로운 그 신입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소문을 좀 많이 만드시고, 입소문 가지고 안 되면 여러분들의 조직에 있는 밑에 후배 직원들이라도 조금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서 하여튼 학과에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한 학기에 최소한 한 서너 명은 들어와야지 이게 존속이 됩니다. 학교의 규정상 최근에도 협동과정이 한 두세 개가 폐쇄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신입생이 없어가지고 폐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뭐 조인트를 하고 있는 공사하는 그런 그 직이지만은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열심히 하라고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학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교수들도 최대한 뭐 우리 조인트하는 그런 학과이지만은 열심히 부응해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